신앙생활이 뭘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말씀이 우리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 되고 말씀 속에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 내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표현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이끌려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다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신앙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렇게 삶을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거나 주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런 경우를 만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부흥으로 이 사마리아에 큰 영적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 사람을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장 6절부터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무할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의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마디로 이 빌립이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설교를 딱 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요 사이 같은. 그리고 이 빌립이 사역을 할 때에 더러운 귀신을 명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가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고 부흥이 있고 신나게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역에 문제가 없는데 부흥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곳을 떠나서 힘든 곳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은 곳에서 열매가 적은 곳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데 거기에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도하는 일,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그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영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도 안 맞아요. 내 경험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원치 않는 곳에도 가야 되는 게 신앙이고 그걸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가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떠세요? 내 마음대로 내 배짱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서 내가 원치 않아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유형의 신자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신앙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 내 스스로 나를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을 꾹꾹 짜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의 멋이고 주님의 뜻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마음대로 하고 되든지 교회야 되든지 말든지 나만 기분 안 나쁘면 된다고 하는 사고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떠나 강약길로 가라고 빌립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명령끈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빌립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위대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몸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네가 가보라는 겁니다.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경험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분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바빠서 안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핑계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죠. 아무 기적이 없어요. 아무 역사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세 그게 신앙이고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그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군요.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라는 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아도 가라는 데 내 생각을 짓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는 것으로 가면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얘기 안 해도 일단 가라 그러면 강야로 가라 그러면 가면 그 다음에 또 가면 거기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역을 주거나 하고 또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또한 사역을 준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 원치 않는 곳이라도 순종하면 순차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환경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진 않지만 가보면 또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이 가라는 곳에 가보니까 다르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오늘 여기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간락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과 같은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여기 간다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디오피아의 이게 이 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은 파라오, 바로 그러잖아요. 바로. 여러분 오늘 이 간다게라는 말은 여왕 그 말입니다. 여왕.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을 알고 그 간다게를 만날 것을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뭘 시킬지 몰랐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강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미리 얘기 안 한다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세요.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도 또 그때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가면 또 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소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29절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 내시인을 만났는데 성령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갔더니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또 주시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한 그 자리에 가면 또다시 순종할 말씀을 순차적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얼른 지나가게 보시지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17살 때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포로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비전, 꿈을 보게 되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비전과 꿈을 꾸었습니다. 그 결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훈련과 연단이 시작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겠다 하고 네가 있는 곳으로 충성을 해라 요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서 노예로 팔려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한다 그 명령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로 충성을 해요. 약속을 받았어요.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해요.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복 주려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 너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죠. 거기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범죄자로 감옥에 갑니다. 그거 하는데도 요셉에게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고 충성하라고 해서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역시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마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요셉의 성품을 배워가십시오.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충성하니까 감옥에서도 총무가 돼요. 거기서 자세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려가기 전에 메시지를 듣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는 곳마다 충성해라. 보디발에 가서도 노예를 해도 충성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충성하니까 감옥에 가요. 거기도 충성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었고 그는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늘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자세히 살펴보면 등불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여러분 이런 전기 등불이 아니고 옛날 호야 같은 등불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면 이렇게 들고 밤에 시골에 길을 갑니다. 이 등불은 100m나 200m 앞길은 못 봅니다. 어두워서. 그런데 이 등불은 5m 정도는 보입니다. 5m 이상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3m나 5m 가지고 등불을 가서 가면 또 5m 보여요. 이게 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5m 보이는데 5m 가면 또 5m 보이고 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면 또 길을 열고 가면 또 길을 열고 무슨 일에 순종하면 또 길이 열린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다음 걱정을 하지 말고 순종을 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주의 길이고 거기에 또 가면 또 말씀이 있고 그 순종하면 또 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점차적으로 나가보라 그 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길이라도 순종하면 손해갈 것 같듯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길은 더 중요한 일, 더 좋은 일이 열매 맺어져요. 여러분 어디서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을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라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계획을 이루고 사는 삶은 끝에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목회잖아요. 일반 목회. 거기서 사람을 전도하고 은혜를 받고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해지겠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긴장도 풀리고 사역이 느슨해지고 편할 수 있었는데 광야로 가게 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후에 빌립에게는 고생인 줄 알았는데 그의 사역에 큰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가서 예수를 전해서 온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이사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가 변하고 여러분 간다게에 굳고 맡은 자를 변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바꾸는 자기 나라를 구원시키는 온 국가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내 시각으로 살았다면 사마리아성 하나 전도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자료는 의미가 있었고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는 무조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려 같이 앉으려 하니라.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청해서 이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거 좀 알려달라. 빌립이 가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배경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한 것은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입니까? 다른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 문제를 이야기해서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내시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듭남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한 사람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거듭나니까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전체에 복음을 전했어요. 거듭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의 능력은 순식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서 핍박자가 복음 증거자가 되지 않습니까? 강야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3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야에 계셔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막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길을 내시고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순종하는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하기 힘드는 어려운 순종도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순종하면 끝에 가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복된 종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39절과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주의 영이 이 복음을 내시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한 빌립을 거기서 계속 있지 못하도록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빼앗아가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일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 이 빌립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뺏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빌립이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초청도 받고 사례금도 받고 모든 상급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그 환경을 그 사람을 내시를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큰 상급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상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의미와 보람입니다. 우리 수고의 대가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수고의 대가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주의 일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뭘 좀 하고 나서 꼭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떤데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의 은인이 뭡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잘했다, 너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한 거야, 나 자기를 내세우면 여러분 상대가 남편이 하면 아내가, 아내가 하면 남편이, 그 말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밥상을 뒤엎고 싶죠. 그런데 싸우려고 해도 내가 부족하고 난 가족을 힘들게 했다고 하고 자격이 없다고 부끄럽다고, 그때 여러분 아니라고,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된다고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자가가 죽고 서로를 높일 때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못했다고, 장로가 잘못했고 근사가 잘못했고 집사가 내가 부족했다고, 덕이 없다고 그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말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 모습이, 내 의가 사라지는 사람,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빌립을 만드셔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충성하고 사라지는 아름다운 인생, 그게 빌립이었습니다. 항상 일을 다하고 나서는 겸손한 사람들, 절대 사람 앞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깨닫게 하도록 가시를 줄 때도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나의 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환영을 했죠. 예수님이 그들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들고 일어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다짐하고 막 강원교회에서 뼈를 묶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며칠 안 가면 변합니다. 뼈를 묶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묻으려면 공동묘지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공동묘지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떻게 쉽게 뼈를 묻는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며칠 안 가서 변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인생을 걸고 사람들의 그 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 왜 하나님은 금방 변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빌립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만이에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고 그리스찬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딪히는 벽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내 생애를 맡길 때 내 생애를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세상에 의지할 게 많으면 내가 너무 똑똑하면 돈이 많으면 여러분 지위가 있으면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자녀가 잘 되어 있으면 기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이 최고의 의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자기의가 깨지고 내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끝까지 참고 순종을 하면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곳이 최고의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강야에서도 황무지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다시 다음에 순종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준비하고 우리를 통하여 쓰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주님의 명령이면 내 의의를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는 축복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7장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